고령형 거더를 거치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을 대신해서 원격으로 제어되는 로봇을 이용해서 거더의 거치를 완료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연구본부 안에 있는 하나의 그룹인데요. 주로 하는 역할이 연구 분야가 재난안전과 대응한 구조물 설계 기술, 다목적 해양 구조물 기술, 그다음에 그 구조물과 관련된 설계와 시공 기술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보실 그 스마트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로봇 시공 기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교량형 거더를 사람이 교각 위로 올라가지 않고 로봇이 무인으로 원격으로 그 거더 거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 이름이 있나요? 네, 기술 이름을 교량형 거더 원격 정밀 거치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교량형 거더를 교각 위에 설치하려다 보면 교각의 높이가 높게는 20m, 30m까지 올라갑니다.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거더를 거치하다 보면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추락사고가 일어나면 인명사고로 이어져서 위험하거든요. 그런 위험한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고생하십니까? 저희 원격 정밀 거치 로봇은 두 대가 한 쌍으로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겠고요. 각각의 한 쌍이 그 크레인의 양 끝단에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크레인으로서 그 거더와 로봇이 함께 저희가 설치할 교각 위로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해당 위치에 이제 놓이게 되면은 저희 이제 거더 거치 로봇의 양 끝에 보시면 총 네 대의 매니퓰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매니퓰레이터들이 함께 동기화되어 작동을 함으로써 정밀한 위치를 찾고 그 정확한 위치에 거더가 놓이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교량을 제 위치에 놓으려면 카메라로 타겟을 보면서 저희가 위치를 조정을 하는데 카메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이거군요. 네. 여기 있고 밑에는 거리계가 달려있고. 아,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정밀 계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타겟을 바라보도록. 저 정밀 거치 로봇은 중량으로 치면 한 대당 80톤까지 들을 수가 있고요. 로봇 자체의 무게로 보면 로봇은 대략 한 6톤 정도 됩니다. 높이도 최대 6m까지 신장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교량 현장에 거더 형식으로는 PC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PC빔의 길이로 봤을 때는 55m까지 중량으로는 150톤 정도까지 들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이게 거치하는 이게 정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정밀도는 저희가 기술 개발할 때 목표로 삼은 게 플러스 마이너스 3mm입니다. 강 구조물이 그 위치에 대한 형상 관리나 이런 게 엄격하거든요. 거기서 목표로 하는 관리하는 정밀도 수준을 맞춰 놓은 겁니다. 2020년부터 연구 과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20년에는 지금 보시는 이제 로봇에 대한 전체 시스템,
에 대한 그 개념 설계가 이루어졌고요. 22년도에는 시 제품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 준비되어 있는 교량 현장과 유사하게 마련된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이 기술을 테스트베드에서 적용을 해봤고요. 24년도에 작년에는 저희가 그 제어하는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한 그 기술을 저희 연구원 내에서 그 실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구의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 와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에는 사실 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될지 저희는 뭐 확신을 갖고 해야 되지만 한편에는 사실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6년차가 된 올해 와서 실제 거대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나니까 이제 좀 뿌듯한 마음도 들고 이제 안심도 되고 앞으로 또 기술 발전을 위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다라는 기대를 또 갖게 됩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위험한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기술이 많은 현장에 적용된다면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상당히 크게 줄어들 거고요. 인명사고들 방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계기로 해서 다른 로봇 기술, 스마트 건설 기술들이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